내가 어? 피아노도 못 치고 기타도 못 치고 하지만 음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높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방금 지어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장비들은 마치 전쟁터의 무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준비는 끝났다. 시작! 이놈의 넷플릭스 때문에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절대 다시는 안 본다. 그러니까 오늘은 본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유튜브 음악초보 원스에서 원스 역을 맡고 있는 원스입니다. 음악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홈 레코딩을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음악을 전혀 안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린이 성가대를 했었어요. 아무튼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녔었는데 거기서 그 자매님께서 드럼도 알려주시고 지사님이 기타도 알려주고 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두 분 다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래서 저도 순질러서 안 갔습니다. 이거 미션, 오늘 미션이에요. 네? 이게 뭐죠? 미션, 주제 선을 넘다? 쉬운데? 금방 하겠는데요? 중이야 와봐. 중이, 자 선을 넘어봐. 넘어봐. 그치? 아니, 야 이걸 기어버리네. 바보 같은 녀석. 이걸 왜 못하는 거야? 이렇게 가볍게 성공. 장난이고요. 오늘 저는 음악으로 선을 넘어보겠습니다. 바로 원스의 힙합 만들기 도전. 힙합 비트를 만든다고요? 오, 피아노 잘 쳐요? 아니. 그럼 기타는 잘 쳐요? 아니. 우와, 밥 먹는 거 빼고는 잘하는 게 없네요. 아니야, 나 분리는 잘해. 분리? 무슨 분리? 네 몸통. 아! 피아노도 기타도 잘 못 치는 사람이 음악에 만드는 것을 도전할 겁니다. 바로 저요. 솔직히 잘은 못합니다. 근데 꼭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전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작곡법인데 바로 샘플을 활용한 작곡법. 구매와 함께 라이센스가 제공되는 샘플들을 활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사이미티스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샘플이 있습니다. 이걸로 음악을 오늘 만들어 볼게요. 여기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받은 샘플을 이렇게 압축을 풀면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와우,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작곡 프로그램인 스튜디오 1을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빠르게 두 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짜잔, 실행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메인이 될 멜로디 샘플을 찾아볼게요. 어떤 걸 넣을지 위에서부터 하나씩 들어볼게요. 이거 별로예요. 그래? 별로야? 그러면 다른 거. 이것도 별론데요? 그러면 다른 거. 별로예요. 그럼 이건? 별로. 싫어. 별로야. 너 반항하니? 그래! 어쩔래! 잠깐! 살려줘요! 나쁜 놈! 어떤 걸 해볼까? 어? 이거 좋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걸 찾았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끌어다 놓으면 트랙이 생성됩니다. 제가 진짜 연주를 한 게 아닙니다. 샘플이에요. 속았죠? 이렇게 악기 연주를 못하는 사람도 샘플을 이용하면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고요. 메인은 이제 골랐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쁘게 꾸며주는 그런 것들을 넣어볼게요. 뭘 넣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행복한 고민이 돼. 베이스, 808 베이스 쿵. 아니야 별로야. 역시 애매할 때는 킥부터 넣을게요. 킥은 들을 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두 번 나를 발로 차는 것 같아. 첫 번째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이게 선택했으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또 똑같이 끌어다 놓으면 이 트랙이 또 생성됩니다. 정말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파일을 갖다 넣기만 하면 돼요. 마치 라면을 끓일 때처럼 물을 넣고 스프를 넣고 물을 넣은 것처럼 그냥 갖다 부으면 돼요. 여기 있는 퀵 샘플을 복사를 해볼게요. Alt를 누른 채로 끌어다 놓으면 복사가 됩니다. 여기 말고 이쪽에다 놓을게요. 이러면 더 괜찮을 거예요. 자, 들어보면 아니 여기가 아닌가? 별론가? 여기다가 아니야, 좀 더 앞으로. 됐어, 넘어가. 몰라. 이제 다음으로 킥을 넣었으니까 스네어를 넣어볼게요. 정신없어. 뭘 넣을까? 듣기만 해도 흥겹구만. 이걸 넣을까? 이거를 또 끌어다 놓으면 짜잔, 트랙이 만들어져요. 별론데? 일단 가보자. 사실 저 잘 못합니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저를 너무 믿었다가 큰일 났어. 스네어 말고 딴 걸로 해볼게요. 스네어? 스냅? 뭔 소리야 이게. 뾰로롱. 크랩. 크랩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박수 치는 소리거든요. 크랩을 올려다 놓고 그 스네어, 원래 있던 스네어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꺼져. 그치, 훨씬 낫구만. 혹시 나 재능이 있는 걸까? 다음은 하이햇을 넣어볼게요. 요거를 요렇게. 이상한데? 좀 더 타이트하게 하면은 더 이상하고요. 중간에 이빨 빠진 호랑이를. 죄송합니다. 역시 전 재능이 없나봐요. 그냥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음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답도 없다는 거 넘어갈게요. 뭔가 이대로는 좀 약간 심심하니까 뭔가 멜로디를 또 넣어볼게요. 기타를 넣어볼까? 너무 정신없다. 이건 안 돼. 탈락. 좀 신선한 거. 일렉 기타를 한번 넣어볼까? 이걸로 하자. 이걸 일단 넣고 들어보면 너무 멜로디가 뭉쳐가지고 막 괴상한 소리가 나니까 샘플을 필요한 부분만 잘라볼게요. 여기 위에 메뉴를 보시면 칼 모양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이게 샘플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이 막 이렇게 잘려요. 다 잘랐으면 칼은 위험하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필요없는 부위를 제거해주면 뭐야 저거 다 잘라라고 안 되는데 잘못 잘랐다. 다시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복구가 돼요. 여기 필요없는 부위만 이거를 해서 제거를 해줄게요. 나머진 제거. 한번 들어보면 여기도 뒤에 잘라. 안 되는데 너무 잘하면 스쿼트 들어오는데 한 개만 더 넣어볼게요. 오케이, 다음 기어 폴리? 이건 뭐지? 뭔 소리야 이게. 이거를 이렇게 또 넣어서 뭔가 이게 약간 사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찰칵 찰칵. 이건 또 뭐지? 레인? 빗소리? 빗소리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몰라, 그냥 다 놓고 보자. 부대찌개 느낌으로 가는 거야. 제가 깜빡했고 노래의 주제를 말을 안 했네요. 이번 노래의 주제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레드카펫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카메라를 찍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음악을 만들어 볼게요.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주제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메인은 끝났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인트로를 만들게요. 인트로는 뭐야, 그냥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좋아, 이걸로 가겠습니다. 절대 제가 귀찮아서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빗속에서 기타를 치다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너무 놀래서 심쿵. 뒷부분도 그냥 똑같이 반복하겠습니다. 원래 좋은 노래일수록 반복이 많아요. 절대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피아노 멜로디 이것만 빼자. 뒷부분은 하이햇을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뭔가 누가 쫓아오는 그런 느낌으로. 택시를 탔는데 도착하고 보니 돈이 없어. 이제 도망은 가야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힙합 비트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최초로 랩을 했는데 처음 치고는 잘했어요.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 함께 차차차. 저 사람 누구지? 너무 멋지다. 에이요 나는 원스 거꾸로 하면 수원. 수원은 너무 멀어 우리 집은 서울이야. 놀러 올래 싫어 나는 너가 싫어. 너희는 당근 당근이 당당 순당당. 밥이탕 삼계탕 돈이 없어 설날이 오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지. LA 가면 LA 소나 코리아 파이어 가나다라 마바사 세종대왕은 말하셨지 엄마를 사랑하라고. 통짱 인간들은 긴장해라 병아리에 핵주먹이 나가신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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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에 튀기고 삼계탕은 무서워. 니들이 사람이냐? 파이어 타올라 나의 노란 심장. 이제껏 어제껏 품은 계란 속에 분노가 쏟아진다. 링컨은 말하셨지 달걀 시대는 온다고. 엄마 아빠 열라면은 매워요.